Your rotten driver, rotten Sogun. 이 앞편에서 졸든이 너무 빨리 운전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의 코트의 단추를 건든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 글을 쓰는 화자가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너는 썩은 운전자야. 썩은 뭐 빌어먹을, 못 대먹은 그런 의미죠. I protested, protested, 항의하다. 이던데요. 영국식으로는 아이더라고 많이 읽죠. 이 책이 옛날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아이더라고 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Either you ought to be more careful. 좀더 조심해야 하든가 아니면 you oughtn't to drive. 너는 운전 자체를 조금 더 해야 하지 말아야 되든가. 둘 중에 하나야. 운전하려면 조심스럽게 하고,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죠. A나 B 둘 중에 하나. I am careful. 나 조심하고 있는데. No. 아니, you're not. 너 조심하고 있지 않아. Well. 왜를 앞에 놔두면 의미가 없죠. 보통 생각할 때 쓰는 소리입니다. 글쎄, other people, other?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are? 조심하고 있다고. And, 그래서 they'll keep out of. Keep, 유지하다. Out of my way. 내가 가는 길 밖으로 유지하다. 내가 가는 길 밖으로 비켜줄 거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네요. Suppose, 생각해봐. You met, 네가 만난다고. 미트의 과거죠. 동사의 과거를 쓴 이유는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저희 나라 말이 없죠. 그런 일이 없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Suppose you meet이라고 써도 큰 의미의 차이는 없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고 치자라고 할때 동사의 모양을 과거로 적습니다. Suppose you met. 생각해 봐. 네가 만약 만난다고 someone 어떤 사람을 just as as가 두번 나오면 앞에 as는 회사가지 않고 뒤에 as가 만큼이죠. care, 조심성, careless, 조심성이 없는, 부주의한, yourself, 너 자신만큼이나. I'll, 내가 바라기를, I never will, 그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바랐지. She answered. 졸린이 대답했습니다. I hate, 나 진짜 싫어. careless, 조심성이 없는 people, 사람들이. That's why. why는 왜인데요? 그 이유로 해석했을 때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야. 조준의 논리가 되게 이상하네요. For a moment, 잠시 동안, I thought, things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I loved her. 이 여자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구나, 라고. But, 그러나 I said nothing. 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오,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I knew, no, no, no. 나는 알고 있었다. That, 알고 있었네요. First, 먼저 I had to get. have 다음에 to죠. must입니다. get, 되게 하다. 나는 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out of that connection, 그 연결고리로부터, 조든과의 연결고리로부터 빼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back, 다시 home,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조든의 좋은 면도 있긴 한데, 부정적인 면이 더 많죠. 그래서 이 관계성을 빨리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For me, 나에게는 it had never been.
이 동사의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앞에 had 더 전부터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More than friendship. 우정 이상. 우정 이상인 적이 없었습니다. But 그러나 they were sort. A sort of 일종의 understanding 이해가 있었습니다. Between us 우리 사이에는. And that 그리고 그것은 had to be gently 부드럽게 broken up, break broke broken. 과거 분사 앞에 비동사죠. 수동태입니다. 깨어지다, 부드럽게 깨어져서 off, 끊어진, 끊어져야만 했습니다. Before I was free, 내가 자유로워지기 전에. 조든의 부정직한 면이나 또 자기중심적인 면에 더 이상 관계성을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Everyone believes, 모든 사람들은 믿는다. 뒤에는 믿는 내용이 나오겠죠? They have. 그들은 가지고 있다고. At least. 적어도. least가 가장 적은이죠? 가장 적은 때에 생각해봐도 가장 적을 때에도 적어도 one good point. 하나의 좋은 점은 가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은 믿습니다. And this is mine. 그리고 나의 좋은 점은 이것입니다. 땡땡.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설명이죠. I am one of. 뭐뭐 중에 하나. The few. A few가 약간이죠. 이때 어가 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약간의 정직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명사네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연달아 나올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I have ever known.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몇안 되는 정직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 Chapter 4. Gatsby's Past. 개츠비의 과거. At 9 o'clock. 9시 정각에.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 In July. 7월에. Gatsby's beautiful car. 개츠비의 아름다운 자동차가 arrived. 도착했습니다. At my door. 나의 집 대문에. It was the first time.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He had called me. Call on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Call이 사람 이름을 부르다죠. 어이, 친구라고 부른 거니까 방문하다죠. 그가 나를 방문했던 첫 번째 때였습니다. had를 쓴 이유는요, 더 전에서부터 이 말을 하고 있는 과거 때까지 사이에 란 뜻입니다.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I had gone, 갔었지만, go and gone, to 뭐뭐로, to, 두 번의 파티로, of the parties, 개츠비의 파티들 중에서, been out, 비동사의 과거 분사죠. although I had를 한번더 쓰는 겁니다. 내가 바깥에 나간 적이 있었지만, in his motorboat, 그의 모터가 달린 보트를 타고, at his urgent invitation, urgent, 그의 긴급한 초대 때문에 used, 사용한 적도 있지만, his private, 그의 사적인 해변가를, 개인 소유의 해변가를. Good morning. 안녕. Old sport. 친구. You are having lunch. 직역하면요. 뭐뭐 하고 있다죠. 근데 가까운 시간 내에 뭐뭐 할 것이다. 위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네 정기질사를 하고 있네. 자네 나랑 같이 정기질사 할 거야.
Today, 오늘. And I thought.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We drive up. 우리가 같이 운전해서 올라갈 거라고. To town. 마을로. Together. 함께. He saw me. 개츠비는 보았습니다. 내가 looking.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Admire me. 존경스럽게 감탄하면서. At his car. 그의 자동차를. It's pretty. 내 차 예쁘지? Isn't it? 그렇지 않은가? Old sport? 친구? Haven't you seen? 본 적이 없던가? 그것을? Before? 전에? I seen it. 전에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을. Everybody had seen it. 모든 사람이 봤었다, 그것을. There was no other car. 그 어떤 다른 자동차는 없었다. Like it. 그것과 같은. In West Egg. 이 지역 근방에서는. Long. 길고. And luxurious. 호화로운. It was a rich yellowish color. 그 자동차는 풍부한 노란색을 띤 색깔이었습니다. I got in. 안으로 되다 안에 탔습니다. And we started.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On the road. 그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To New York. 뉴욕으로 가는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글을 쓰는 화자와 이 소설의 주인공인 개츠비가 굉장히 친밀해져 가는 과정입니다.